며칠 전부터 주기적으로 플라워 세지에게 꽃을 구독하고 있어요. 이번에 구독한 식물은 마트리카리아 꽃과 만개열매입니다. 주기적으로 싱그러운 자연을 집으로 들이니 공간이 생명을 얻는 기분입니다. Thank you, 플라워 세지. 이번 작업은 일랑 스튜디오와 생작가의 협업 작업 영상입니다. 일랑은 방배동에 위치한 도자기 공방이에요. 베르니니 트레이, 미니 소스볼, 디어비너스, 생자크볼, 라벨드볼 등 오프닝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접시나 보울에 고풍스러운 몰딩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일랑에서 센작가에게 문의한 사파는 일랑 스튜디오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업하는 여인이 있는 그림입니다. 온라인용 홍보물이나 포스터로 제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맞춰드렸어요. 그럼 일랑과 함께하는 콜라보 작업 시작할게요. 공방의 벽면은 매트한 웜그레이 컬러로 깔끔한 단색의 느낌보다는 미세한 질감이 느껴지는 벽면이었어요. 웨인스코팅 문을 시그니처로 넣고 일랑에 실제로 걸려있는 커튼을 참고하여 디자인을 구상하였어요. 그 외에도 올리브 나무나 흰색 화기 정도의 아이템을 공간 안에 넣기로 1차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커튼은 공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에 따라 그 색깔이 짙은 보랏빛부터 깊이 있는 갈색까지 다양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색으로 선택할지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문의받은 작업에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 평소 센작가가 그리는 인물보다는 그 미모를 더 뽐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 표현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문의 그림은 센작가만의 그림이 아닌 요청주신 분의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센작가가 좋아하는 링 귀걸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비가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네요. 차와 함께 가벼운 점심을 준비합니다. 작업량이 많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날에는 식사를 무겁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견과류로 호두, 브라질 넛을 넣고 바나나와 트리플 베리를 넣은 오트밀 점심이에요.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을 하면서 일랑 블로그를 구경했어요. 정말 근사한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간 여유가 생기면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해 보려고요. 일랑 스튜디오의 원데이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공방에 관한 정보를 올려둘게요. 작업을 이어가 볼까요? 커튼에 주름진 디테일 장식을 넣어주면서 조금 더 채도를 높여봤어요. 언니가 열심히 작업하는 작업물 아래 짙고 동그란 나무판을 넣어 도자기가 더 잘 보이도록 했어요. 나무판 아래로는 테이블을 살포시 감싸는 원단을 넣었어요. 직사각형의 웨인스코팅 문이나 하얀 작업 테이블이 사파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요.
공간을 너무 직선적으로 분할하는 느낌이라 그 사이를 유연하게 흘러내리는 원단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려고요. 싱그러운 샤인 머스크를 접시에 담아줍니다. 작업실 하단에 식물을 넣고 작업하는 언니 뒤로는 공방을 가득 채우는 올리브 나무를 넣어줍니다. 넓고 하얀 테이블이 조금 빈듯하여 상큼한 레몬도 두 개 더 넣어줄게요.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오늘은 센작가의 협업 작업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센작가는 더 재미있는 작업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